언니는 왜 젊은 아이인데 젊은 아이 치고는 한 40, 50대 먹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무 있잖아. 성향이 예를 들어서 남들처럼 빨리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파가 있는 반면에 누가 주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니를 보면은 이 불안해서 돌아버릴 것 맞아요. 같아. 응? 불안하고 그리고 뭐에 상황이 쫓기는 그런 기분, 쫓기는 기분인데다가 사람들하고 대응 뭐 기피증인지 그런 거를 가지고 산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언니 사주에는 부모의 인덕이 없어요. 맞아요. 부모의 인덕이 없다 보니까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언어폭력이 됐던, 응? 언어폭력이 됐던 뭐 부모들의 그 성품이 그다지 좋게 들어오지를 않아. 어? 맞아요. 그 울타리에서 언니가 자라면서 언니 성격이 지금 이 불안증과 성격이 되게 난폭해져 있어요. 언니 안 착해요. 어? 이렇게 말을 해서 미안한데 언니는 안 착해.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맨날 싸우고 다니는 거야? 주변 지인들. 사람들하고 엄청 있잖아. 이 말로 가지고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너무나도 시비적이야. 그리고 행동도 너무 시비적이고.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착한 나이에 둔갑을 한 그런 느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니는, 집에서는 착할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서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니야. 응? 맞죠? 네. 그런 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일의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일의 재미를 못 느끼겠고, 또 누가 벌어다 주는 돈을 갖다가 언니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게 이미 내가 머리에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격이야. 그리고 끈기가 전혀 없어요. 끈기가 전혀 없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선 누워있나요? 환장하겠다. 언니, 그렇게 있으면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언니는 딴데 가서 돈을 못 번다고. 그리고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식구들하고 싸우는 거야? 맞아요. 어? 도대체가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고, 바깥에 나가서 바깥 생활을 해도 사람들하고 적응을 전혀 못하고, 이 시기가 언니가 바깥에서 활동성이 되게 넓어야 되는데 전혀 넓지를 않고 그 안에서 울타리에서만 내가 방한포장만 하고 있어. 방 안에서 내가 왕이야. 어? 방 안에서. 근데 바깥에 가서는 언니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활을 언니가 끝까지 어떻게 버티고 나갈 거예요? 어? 그리고 언니는 손끝에서 재주를 갖다 풀어먹어야 되는데 전혀 풀어먹지를 않아요. 지금 뭐하고 있나요? 학교 다녀요. 학교 다녀? 근데 언니가 미술 쪽이나 미용 쪽이나 연관된 일을 뭘 하려고 언니가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다른 길로. 다른 거? 근데 언니는 전혀 그 학교도 나한테 재미가 들어오지를 않아. 그거를 내년 내후년 수전에 언니가 잘못하다가는 중간에 포기를 할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 그거를 잘 고비를 넘겨놓고 27, 30살까지의 내가 잘 잡아놓고 나면 언니가 좀 괜찮아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전혀 나아진다는 소리는 보이지도 않아. 응? 왜 보이지를 않는 줄 알아요? 집에서만 내가 큰 소리 칠 줄만 알지. 바깥에서는 사람들하고도 언니가 사람하고 짜고 덤비자고 싸우고 있는데 뭔 일을 어떻게 내가 꾸려나가겠냐. 돈을 벌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언니 있잖아. 성공 절대로 못해요. 알았어요?